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차시에는 시스템의 정의와 분류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과 시스템 오브 시스템즈는 어떻게 정의가 될까요? 국제전기전자학회, 즉 IEEE의 표준 사전에는 시스템을 여러 개의 구성요소들이 모여서 개별 구성요들만으로는 불가능했던 기능을 만족시키는 구성요소들의 조합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시스템의 구성요소들이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시스템인 경우에는 이들의 조합을 복합시스템, 즉 시스템 오브 시스템즈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정의를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미 국방성 표준인 밀 STD-499B에서 시스템의 계층 구조와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의 계층 구조와 구성 요소의 제일 안쪽에 있는 부분은 여러분이 보신 대로 커스터마이즈해서 사용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층이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게 되어 있고, 이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세 가지의 구성 요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프로덕트가 있고요. 또 다른 것은 피플이 있고, 다른 한 가지는 프로세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 요소를 다시 한번 보기 위해서 구성 요소만 끄집어내서 시스템을 다시 그려보았습니다. 시스템은 입력과 출력이 있고, 구성 요소 중에서 프로덕트를 물적 자산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People을 인적 자산이라고 부르도록 하고, Process를 운용 절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적 자산 속에는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되고, 인적 자산은 운용자나 관리자 이런 것들을 포함하게 되고, Process는 서비스라든지 실제 운용 기술 이런 것들을 운용 절차로 포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시스템이 구성 요소를 조합을 해서 어떤 목적을 수행하게 되는데, 우리가 시스템의 구성 예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목적에 따라 조합을 했을 때 첫 번째로서 대학교의 시스템, 두 번째로서 교통 시스템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먼저 대학교의 시스템인 경우에는 입력이 입학생이 되고 출력이 졸업생으로 했을 경우에 인적 자산은 학생이나 교직원, 물적 자산은 학교의 시설물이 되겠고, 실제 프로세스는 교과 과정을 어떻게 수행하면 졸업을 하느냐 등 학사의 규칙으로 운영 절차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유사하게 교통 시스템에서도 입력을 실제 자동차의 출발 시간이나 출발점, 출력을 도착 시간이나 도착점으로 잡고, 인적 자산을 운전자, 물적 자산을 자동차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도로 이런 것들을 포함시키고, 운용 절차를 운전을 통해서 도로를 주행하는 이런 절차로 시스템을 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시스템의 입출력과 구성 요소는 모델링 목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구성한 대학교 시스템은 학생이 입학을 해서 졸업할 때까지의 과정을 모델링하는 것이고, 관점이 달라지면 전혀 다른 모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스템은 앞에서 정의한 대로 여러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과 물적 자산과 운영 절차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시스템은 물적 자산만 가지고 만들어지기도 하고, 어떤 시스템은 사람만 가지고 만들어지기도 하고, 어떤 시스템은 운영 절차만 가지고도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것들이 여러 개가 복수로 시스템 내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스템을 모델링한다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1차 시에서 우리가
모델링의 고려사항 중에 필요한 부분은 모델에 고려하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무시하라고 하는 추상화 개념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복잡한 시스템을 모델링할 때 추상화라는 것은 시스템의 동작을 아주 세부적으로, 미시적으로 모델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시스템의 동작을 아주 거시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의 동작을 미시적으로 혹은 거시적으로 보는 것은 실제로 시스템 내부의 상태 변수와 상태 변수를 관찰하는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으로 추상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로축은 시간축이 되고 세로축은 상태 변수가 되겠는데요. 이 가로축하고 세로축을 각각 두 개씩 나누면 네 개가 되는데, 제일 왼쪽 위에는 상태 변수의 값을 실수값, 아주 자세히 보는 거죠. 시간 또 실수값으로 관찰할 때의 시스템이고, 우측에 있는 것은 이 상태 변수의 값을 그대로 두지만 시간을 이상값으로 관찰하겠다는 것이고, 다음으로 상태 변수의 값을 이상값으로 관찰하고 시간도 이상값으로 관찰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상태 변수를 이상값으로 관측하고 시간을 실수로 보는 이런 네 개로 시스템을 추상화시켜서 우리는 시스템의 모델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시스템의 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이 그림에서 본 상태 변수 값을 시간에 따라 추측하는 규칙을 실제 명세하는 것을 시스템 모델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제일 시스템을 미시적으로 보는 것은 이와 같이 연속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시스템인데, 실제 시간을 모든 값에서 다 관측을 하고 시스템 내부에 있는 상태, 스테이트라고 하는 이 상태를 모든 값을 다 본다. 다시 말하면 수학적으로 실수값을 이야기하고, 사람으로 보면은 유년에 해당하는 굉장히 세부적인 관찰이 필요한 그런 시스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아주 극단적으로 시스템을 거시적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산사건 시스템이라고 해서 가로축에 있는 시간을 완전히 무시하고 사건 위주로, 여기서 보는 것과 같이 시간이 등 간격으로 관측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사건이 일어날 때만 이 시스템의 상태를 관측하는 꼭 장면과 같은 그런 시스템입니다. 사람 같은 경우에 유년기에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모두 관측을 해서 잘 돌봐야지 애가 다치지 않고 그렇게 되지만, 장년이 되면 실제로 사건별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병이 났다, 병원에 입원했다, 조금 몸이 안 좋다, 이런 정도를 가지고 관측을 해도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에서 유년이 소년기로 접어들면 모든 시간에 대해서 관측을 하지 않고 특별한 시간에 대해서만 관측해도 우리의 자녀를 관찰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침, 점심, 저녁 이런 식으로도 관찰할 수 있고, 조금 더 소년기에서 성장을 하게 되면 하루 단위로 오늘 내일 이렇게도 관찰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관측하는 상태 변수 값을 이산화시키면 이와 같이 디지털 시스템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산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상태 변수 값,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의 체온이라고 했을 때 이산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실수값인 경우에 36.567도 하는 것을 이산화시켜서 35도다, 36도다, 37도다, 이와 같이 특정한 디지털 값으로 만들어서 관측을 한다는 그러한 추상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시스템을 네 가지로 유년, 소년, 청년, 장년에 비유해서 시스템을 모델링을 할 수가 있고, 실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이 모델링 방법으로서는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모델링할 때 유년기에 해당하는 연속 시스템은 미분 방정식으로 모델링을 하고 소년기에 해당하는 이산사건 시스템은 차분 방정식 그리고 청년기에 해당하는 시스템은 유한상태기계 Finite State Machine이라고 부르죠. 유한상태기계 그리고 이 장년기에 해당하는 시스템의 모델은 DEVS라고 하는 수학적 틀을 가지고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실제 이와 같은 시스템이 어떤 거냐를 잠깐 보게 되면 실제 유년기에 해당한 시스템은 아날로그 시스템이라고 해서 모든 시간에 모든 값을 다 보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 소년기에 해당하는 시스템은 샘플 데이터 시스템이라 해서 특정한 시간에서만 시스템을 관찰하는 그런 게 되겠고 청년기에 해당하는 시스템으로서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직접 회로 칩 같은 거죠. VLSI 시스템 같은 게 얘가 되겠고 장년기에 해당하는 시스템은 생산 시스템, 온 교통 시스템, 온 전쟁 워게임 같은 것들은 모두 사건을 기반으로 해서 시스템을 추적해 나가는 그런 모델링 기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추상화에 대해서 조금 더 보기 위해서 유년기에서 소년기로 가는 과정의 추상화는 시간을 이산화시키는 겁니다. 모든 시간을 관측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하게 등간격으로 샘플을 만들어서 시간을 관측하는 게 되겠고 소년에서 청년기로 가는 경우에는 상태 변수의 값을 이산화시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숫자로 표현하면 소수점 밑에 굉장히 길게 내려가는 값을 짧게 끊어서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청년기에서 장년기로 추상화를 할 때는 시간을 무시하고 사건을 기반으로 해서 모델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복잡한 경우에는 이와 같이 네 가지의 추상화 수준에 맞게 시스템을 모델링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용하는 모델링 기법, 다시 말하면 미분방정식, 차분방정식, 유한상태기계, 뎁서 형식론 이런 것들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복잡한 시스템을 추상화시켜서 시스템을 나누는 예로서 실제 우리가 로봇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추상화돼서 모델링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봇 시스템은 추상화 단계에서 세 가지로 나눠서 제일 윗부분 플래너와 스케줄러 이거는 사람의 머리 부분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러 이 제어기라고 하죠. 실제 움직이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고 제일 아랫부분은 매뉴플레이터 실제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제일 윗부분에서는 무엇을 할 것이냐를 명령들을 실제 제어기에 내려주게 되고요. 제어기에서는 이 명령을 어떻게 할 것인지로 하나하나 해석한 전기 신호를 내려주면 실제 손과 발이 움직이는 매뉴플레이터가 여기에 맞게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와 같은 로봇 시스템을 모델링을 한다고 했을 때 제일 아랫부분은 연속 시스템으로 모델링이 되고 그 다음 단계 부분은 디지털 시스템 제일 윗부분은 이산사건 시스템으로 모델링이 돼서 실제 제일 위에 있는 이산사건 시스템에서 로봇의 물건을 집는 과정을 모델링하면 그 물건 집는 과정의 한 개 한 개의 스텝을 디지털 시스템에서 신호로 발생시켜서 로봇 손이 물건을 잡고 마지막 종착지에 놓게 되면 임무가 완수되는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동작을 하고 이 시스템을 우리는 로봇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일 윗부분은 계획과 관리를 담당하게 되고 중간 부분은 제어와 통제를 담당하고 제일 아랫부분은 실제 장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로봇을 공부하는 대학의 학과를 보게 되면 제일 아랫부분, 이 매니플레이터는 기계공학에서 주로 공부를 하고 중간 부분은 전기전자, 그리고 제일 윗부분은 전산 쪽에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계공학과에서 플래너를 연구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교과 과정상 우리가 살펴보면 로봇을 공부하는 교과 과정의 이 구성 자체가 학과별로 기계과와 전기전자와 전산이 그림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스템을 추상화시켜서 나누니까 복잡한 시스템이 굉장히 간단하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면은 로봇이 유일하게 이와 같은 추상화 개념을 잘 구현하는 그런 거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다른 시스템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느냐? 모든 시스템이 다 이렇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또 스스로가 지금과 같은 추상화, 다시 말하면 연속 시간, 디지털 시스템, 이산사건 시스템에 맞추어서 여러분이 시스템을 한번 머릿속에 구상해 보면 여러분한테 좋은 학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차시에는 시스템의 정의와 분류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았습니다.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강의를 보면서 복습을 해 보시고 질문 사항이 있으면 Q&A 게시판을 이용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